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제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 기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2월 25일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의 제목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친구들, 우리 두 번도 소리내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목사님도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막상 생각이 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캄캄한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11절을 보니까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모든 백성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친구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기쁜 소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1등 했으면 나는 기쁘지만 1등을 빼앗긴 친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축구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 우리나라는 기쁘지만 우리나라에게 패배한 나라들은 기쁜 소식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소식은 한계적인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를 일으키는 죄가 그 원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쉬움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실이 왜 기쁜 소식일까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적어본 사실을 그리고 묵상한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길 바라요. 그리고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 그리고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실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뽀짝뽀짝뽀짝뽀짝. 뽀짝, 뽀짝.